안녕하십니까. 머리사냥 이춘입니다. 오늘 날씨가 33도를 넘었습니다. 대편성 준비하면서 땀이 너무 많이 흘려서 몇 번씩 쉬어가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배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저수지 할 것 없이 다 배수를 시작해서 여기도 물론 오늘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류지보다는 대형지가 배수할 때 조금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칠곡 지역에 있는 중 대형지에 방계곡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블루길이가 많이 서식을 해서 빈바늘에도 블루길이가 나올 정도로 블루길이 성화가 심합니다. 네, 오늘 블루길이 성화를 이겨내면서 머리 사냥에 성공해 봐야 될 거고, 저번 촬영 때 참 좋은 기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요 앞서 지금 옆에 걸 감아가지고 캠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찌가 벌써 다 올라가지고 동동동동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옆에 걸 살짝 감았어요 지금. 아이씨. 블루기 트다 보니까 이 초저녁이 좀 잘 되거든요. 그러고 아침에 좀 되고 새벽하고 한밤에는 입질이 잘 없어요 여기가. 한들 감아가지고 지금 제압이 잘 안 됩니다. 첫수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계곡지 스타일 붕어입니다. 날렵하게 생긴. 아직 이제 살은 이제 가을 돼야 붙겠죠. 색깔은 좋습니다. 재보겠습니다. 이제 8시 조금 넘었습니다. 전형적인 계곡지형 스타일이고 머리가 크고 보니까 근데 가을 되면 빵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홀쭉한 그런 상태입니다. 뭐 비늘 하나 상처 하나 없으면 깨끗합니다. 예쁘네요. 고마운 첫수니까 빨리 보내주겠습니다. 고맙디. 잘 가거라. 4번. 줄소리 났어, 줄소리 났어. 여기 쌓여주면 되겠습니다. 허리급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아까 해지기 전에 입질 오고 입질이 없어서 골바람이 좀 셌거든요. 그래서 달도 좀 밝고 그래서 입질이 없어서 특가가
대표선 수정을 좀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오공태에서 나왔습니다. 수심이 뭐 4m 정도 되다 보니까 월척급 되면 줄소리 다 안 하고 힘 대단합니다. 팔이 우쭈쭈 아픕니다 지금.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 허리급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34.5네요. 불기 성어가 심해서 겉보리 새알을 끼워놨는데 겉보리 먹고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계곡형 스타일. 예, 34.5. 오늘 두 번째 월척붕어입니다. 방생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잘 가라. 지금 아까 3시 넘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다시 미끼 교체하고 전진하는데 우측 11번대에서 한 마리 또 나옵니다. 아, 힘 굉장히 셌습니다. 제가 막 숨이 막 찹니다 지금. 아, 옥수수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 고기들 체형들이 전형적인 전부 계곡지 스타일 딱 날렵한 몸매와 그렇습니다. 인물 좋습니다. 지금 내시경 다 돼가는데 이제 한 마리 또 나와줍니다. 37입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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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대패 깊다. 어우 놀래라. 작다. 근데 뭔 힘을 익혔어. 안되겠다. 죽은 소리로 마성이 엄청나게 큰 줄 알았어. 날이 훤하게 새고 아침 낚시에 첫 입질에 대를 뺏길 뻔했습니다. 힘을 얼마나 썼는지 수심이 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한번 재볼게요. 30.4입니다. 딱 턱걸이입니다. 딱 턱걸이. 딱 턱걸이입니다. 요 꼬리가 약간 휘었네요, 여기. 9치는 조금 넘습니다. 턱걸이급 한 마리 더 추가합니다. 아침 낚시. 어차피 여기가 이제 외래어종 터니까, 지금 바람이 조금 일찍 터지긴 했는데요. 얼른 놔주고, 오전 낚시 조금 더 요고, 바람이 일찍 터지면, 일찍 철수하는 걸 하고 일단은 턱걸이 한 마디 추가하겠습니다. 자, 오! 꼬리는 되게 크다. 잘 가라. 4번. 안 된다. 오케이. 안 돼. 점잖게 올라왔어. 이게 점잖게, 진짜. 분위기 좋더니만 좋으면 겉보리 먹고 올라왔는데 조금 배가 야유했네요. 입질은 점잖게 천천히 밀었습니다. 뭐 한 30-2 될 것 같은데 아침 낚시 두 번째 부분입니다.
배수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도 오늘 잔시알은 안 붙고 잔시알도 있거든요, 이게요. 근데 지금 계속 오늘 입질 받은 게 다 월척입니다. 마리수 월척 오늘 달성했고요. 조금 야위였습니다. 살을 좀 찌워야 될 것 같아요. 얼른 놔주겠습니다. 아침 두 번째 붕어입니다. 아유,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잘 가라. 아우, 총알같이. 아, 이것도 사이즈 됐네. 해가 뜨고 있어서 찌가 잘 안 보여가지고 입질 조금 늦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찌를 다 올려서 살짝 옆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세 번째 붕어입니다. 여기가 베스가 없다 보니까 블루길만 서식하다 보니까 이 붕어들이 전부 이제 머리하고 꼬리는 큰데 빵을 안 키운 것 같아요. 전형적인 전부 개곡지 붕어입니다. 아우, 파이팅 좋았습니다. 여기가 잔시알도 있는데 지금 배수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오늘 뭐 어복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입질만 받으면 지금 다 월척입니다. 오늘 월척 여섯 번째, 마리수 월척 여섯 번째입니다. 방생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맙대. 잘 가라.